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명장의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플레이할 게임은요, 다크에덴 1 온라인 되겠습니다. 공식 다크에덴이고요. 아,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 아, 제가 마냥 초보수는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명장의 거상, 명장의 무자본 을 검색하시면 아마 제 홈페이지가 뜰 거니까 많이들 찾아주셔서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레이어부터 튜토리얼로 키워볼 텐데요. 아, 그러셨어요. 역시, 야, 공감대가 되네. 이거 했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인첸을 추천하신 분들이 있는데, 서버 릴리스와, 자, 여러분들 마이크 크나요? 마이크랑 뭐 어떻게 괜찮죠? 소리도. 서버 릴리스와 트랜실베니아 중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릴리스 제가 들어가봤잖아요. 요거랑 트랜실베니아 들어가니까 사람 차이가 달라. 트랜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간이 명간인 트랜실베니아 서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차기 작품 거상 온라인을 쭉 꾸준히 하다가, 물론 거상 온라인을 접는다는 게 아니라 병행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아, 태무지님,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어서 오세요. 네, 한님 어서오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 예, 타비제이는, 아, 저 거기서 안 접었어, 안 접었어, 안 접었어. 방금 말했어요, 안 접었다고. 자, 자, 아, 타비제이는 발언 자제해주시고. 자, 아무튼 구간이 명간이니까 트랜실베니아 서버 시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봤어요. 예, 들어가봤는데 확실히 그 좋다로. 아,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공식 다크에덴인데 카시스 신규 서버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신규 서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저분들에게 혜택이 많더라고요. 2500배 경험치 이벤트도 있고요, 뭐 개그 경험치 2배 이벤트도 있고, 여러모로 혜택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크에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실베니아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시작할 텐데요. 확인. 아, 나 뭐 만들었었구나. 아씨, 괜히 만들었네. 이거 확인하려고 만들었었거든요. 자, 트랜실로 하고, 혹시 뭐 다른 서버 말고 트랜실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팬분들도 그러고 애청자분들도. 자, 뭐야. 아, 이게 다르구나 배경이. 아, 좋습니다. 자, 슬레이어부터 키워보도록 할 텐데, 캐릭터 생성부터 해야지.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제가 무자본으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하늘관님 어서오세요. 선악과가 아니라 하늘관. 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아, 아직이요. 이제 만들어서 하려고요. 천사님 어서오세요. 제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어. 아, 무슨 앵무새 된 것 같아. 명관조인가요? 명관조? 구관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상 절대 접지 않았습니다. 네, 차기 작품으로 다크에덴 같이 병행해서 방송하는 거지, 제가 거상만 방송하진 않거든요. 검사님 어서오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다크에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팁을 드릴게요.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무자본을 추천하는 거는 이제 도슬, 그리고 인첸트, 그리고 총술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슬과 인첸트가 거의 가장 무자본에 가깝고, 뭐 물론 템을 맞추느라고 이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자본에 가깝고 키우기 그나마 이제 무난한 서민들 위한 상품이 바로 이제 도슬과 인첸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본인은, 아, 좀 돈 좀 뿌려야겠다, 나는 이거 답답하는 거 싫다, 싫으다 하신 분들은, 자, 검술과 힐슬, 총술 되겠습니다. 아, 힐슬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극 후반부에 제네시스라는 어떤 마법이 있는데, 그게 아주 핵 데미지라고 하네요. 핵제네라고 일명 부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하지만 후반까지 가기에 너무 고난이야. 에베레스트 산이야, 진짜. 올라가기 너무 힘든데, 올라오면은 막상 이제 셀카 찍고 난리나, 동영상 찍고 페북 올리고 페북스타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으로 이제 힐슬이
멘탈이 엄청 강한 분들을 위한 상품이고, 도술이 아마 이제 간지나고 좀 무자본을 하기 좋다고 들었습니다. 총술도 돈 좀 들어요. 근데 랩업 순으로 따지면은 도술, 총술, 검술, 인첸, 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검색한 결과로 이제 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자, 지금 방장인 명장님, 명장은 저는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 추천받습니다. 어떤 걸 할지 도술 잠깐 고민했는데, 저는 원거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롤 할 때도 원딜 하는데 롤 잘 못하지만, 자, 뭘 할지 고민입니다. 힐은 일단 패스고요. 검도 패스야. 도, 총, 인첸, 이것 중에, 아, 근데 인첸은 보조 캐릭이에요 사실상. 아, 너무 고민된다. 뭘 할까요 여러분들? 인첸은 이제 보조긴 한데, 그 인첸 그 주무기 중에 오우라 스톰이라고 있거든요. 비 내리는 듯이 산성비 내리게 하는 거. 근데 그게 그냥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데미지가 인트가 높아도, 어느 정도 높아도. 아, 검사님 좀 아시네요. 손주 빼면 시체지라고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비군이면 총질캐. 아, 저도 이제 총질캐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님 어서세요. 네,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요. 자, 도술도 무자본으로 엄청 좋다고. 왜냐면 무자본뿐만 아니라 요새 도술이 패치가 돼서, 옛날에는 그냥 어디 뭐 그냥 도만 들고 다니는 그런 쓰레기 캐릭으로 이제 전락이 됐었는데, 패치가 돼서 명중률이 상승이 됐고요. 스킬에 따라서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증가가 돼서, 옛날에는 이제 도술하면은 조르 스킬 쓴다, 쉽게 말해서 빨리 달아진다, 토끼 스킬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도술이 이제 뭐 기본 스킬들이 뭐 한 15분 되는 스킬로 이제 변신도 했고요. 조르에서 이제 토끼에서 거북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 뭔가 곽강받고 있는 그런 캐릭터임은 확실합니다. 제가 검색해본 그런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호불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본인 선호 기호에 따라서 다른 거 고르셔도 됩니다. 자, 여튼 잠깐만요. 뭐로 하지? 아씨. 아, 왜 뭐로 하죠? 뭐로 하지? 아, 이거에 있어서 선택장애가 걸리는 거야. 아, 심지어 아프리카에 비해서 다음파 시청자분들은 말수가 좀 적어요. 지켜봐, 그냥. 옥조보야, 옥조보. 아, 뭐 하지?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무진 요새 잘 안 오시던데, 거상도 그렇고. 아, 잘 몰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어? 조비아님, 내가, 아, 여기 계시구나. 보고 싶다. 이 플레이 보고 싶다. 도술, 총, 인첸 중에. 인첸 때는 마법사라고 보면 되고, 총은 뭐 예를 들어 군인, 군발이고. 아, 인첸트 간주하시네요. 아, 그럼 모마님 혹시 화려한 거요? 그냥 끌리는 거 하고 후회하시는 게. 아, 너구리님 정답 얘기하셨습니다. 정답! 화려한 거 하고, 아, 저 끌리는 거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아, 예. 요게 정답이죠. 그러면, 고통받는 거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인첸 추천한 거예요? 아, 나 고민이다, 이거. 아, 뭐 하지? 아, 저기, 좋아. 하나까지 패스. 접혀졌어. 자, 도 할지, 총 할지. 이겁니다. 도술 할지, 총술 할지. 투표 한번 할까요? 도술은 1번, 총술은 2번. 자, 여러분들의 느낌은? 자, 도술, 야, 여러분들의 의견은 한 30-40%는 반영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판단하도록 할게요. 아, 1번 얘기하시네요. 12번 뭐죠? 자, 둘 다 해도 좋다.
자, 2번 또 나왔어요. 또 2번 나왔어요. 총술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다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생각이 좀 궁금한데, 말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채팅.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세계님! 세계님, 아까, 저작거리에서 뵙기로 했는데. 이런, 내일 혹시 뵐 수 있으신가요? 오케이, 자, 총술. 뭐라 하지? 총술이지. 총의 명장 좀 이상한데. 아, 그냥 명장이라고 하고 싶은데 내 닉네임 따서. 근데 있는 아이디어서. 아씨. 화생방 조경님 어서 오세요. 오, 있어. 다, 설마 다든 하세요? 거상 다든 명장이요? 어디 중복 유저가 있나? 아, 없구나. 검사. 아, 이런 건 있겠지. 박지성 있나? 아, 이런 거 있네. 차범근. 아, 이런 거 있구나. 차범근 왜? 박주영 있나? 아, 박토템? 아, 있네요. 아, 박토템. 아, 이건 없구나. 아, 아, 같이 하시는 분들 없네, 별로. 어? 가사님. 아, 제피로스님! 아, 잠깐만, 야, 여기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어, 뒤로 나가기 어떻게? 아, 잠깐만. 제피로스님, 아, PD 명장?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제피로스님! 아, 어서오세요. 제피로스님, 제가. 제피로스님, 저 구독하기 누르셨던 거 봤는데, 왜 취소하셨어요? 왜? 아니, 구독하기 누르신 거 감사하게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더라고. 어서오세요. 예, 다크에서 하니까 오시네요. 절차 하셨나봐요. 아,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아, 근데 왜 구독 취소를 별로였나요? 아, 절차신 줄 알고. 아, 똑같습니다. 구독이랑 똑같아요. 제가 올라온 영상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구독이. 자, 아무튼. 아, 제피로스님 어쩌죠? 아, 제피로스님 혹시. 아, 예, 제피로스님 혹시 그때 트랜실베니아 추천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따가 이거 만들고 바로 어제 받은 템들 반납할게요. 드릴게요. 알겠죠? 트랜실베니아로 다시 시작하게 돼서 영상이 안 올라. 예, 그건 제가 조금 자막 만들고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치 않고 그냥 자막 없이도 영상 보기를 원하신 분들이 많다면 그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하나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피로스님이 그때 트랜실 추천하지 않았나요? 트랜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트랜실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피로스님이 고수시니까 한 번만 추천해보세요. 무자본으로 할 건데 어떤 캐릭 가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 선택입니다. 제피로스님, 어떤 슬레이어 할까요? 트랜실이 사람 많긴 해요. 아, 이거 영어 쓰면 안 되구나. PD 명장? 아, 이렇게 해야지. 인첸트라고 말해보세요. 아, 뱀파가 기운. 뱀파가 솔직히 사기야. 인뱀 사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뱀 진짜 사기야. 러브님 어서오세요. 총 갑니다. 오케이, 총. 희름, 진짜 맨날 이거 기도해야 돼. 진짜 주기도문 맨날 외워야 되고. 인첸트는 산성비 맨날 쓰고, 썩던 거 써야 되고. 화려함은 부족하지만. 약간 보조 서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딜이고요. 검이랑 총도가 딜러예요, 딜러. 근데 요새 각광받는 게 도란 말이지. 근데 총이 좀 더 많았던 관계로 여러분들 투표할 때 하셨어야죠. 가가멜님 어서오세요. 킴님 어서오세요. 총을 무자본으로 안 걸리잖아요.
예, 뭐 어느 게임이나 무자본이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크에덴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암 게임은 아닐 거라 봅니다. 아니겠지? 총 고고하시네요. 여봐요, 총이 많네요. 투표를 하니까. 졸립다님 어서오세요. 레벨이 안 올라서 답답한 저번. 아 그래요? 미친. 죄송합니다. 뱀팔드 상대하기 짜증나는 건 총인데 인챈트도 다 벗기네요. 남자라면 스나이퍼. 아 근데 제피님이, 아 누가 그랬는데, 누가 트랜실베니아 추천했는데 누구였지? 어제? 자 일단 총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디 명장 캐릭터 생성 생성했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본섭이에요. 피디 명장님이 입장하였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게임 시작. 아 이렇게 되구나. 옵션. 여러분들 사운드 한번 들어봐야죠. 총이 제일 돈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 인제 얘기해? 아 나 아 진짜로? 아 아 이제 들어오셨어요. 죄송해요. 아 도술 어때요? 도술 도술 어때요? 퇴사 가야죠. 인첸 인뱀이 훨씬 돈 적게 들어요. 인첸과 인뱀. 아 그래요? 근데 인첸 좀 썩었지 않았어요? 맨날 그 보조 해줘야 마법 뿌려줘야 되고. 내가 이번엔 공격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뱀파 말고 슬레이어 하고 있습니다. PD 명장으로. 아 PD 영어로 안 돼요. 아 짜증나네 이거. 아 괜히 만들어. 이거 15일 걸려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이씨. 슬레이어 하셔야 돼요. 잠시만. 네, PD 명장님 해야겠다. 제발 누가 딴 사람 만들지 마세요. 제발. 인뱀. 슬레이어 하셔야 돼요. 인첸 좋음. 사냥 진입 난이도 낮아요. 하, 인첸 해봐서 하는데. 아, 별로. 에 영어는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뜻.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어 뭐야 뒤로 가기 못해. 아 방금 설명드렸지만 세 칸이 마지막이에요. 아 나. 이거 하는 사람 없겠지. 제발 진짜 이번 신중하게. 아 뱀파 못하구나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하나를 지워야 되네. 아 나 씨. 자 마지막 아우스터즈 뱀파이어 슬레이어 외형 변경 기본 뱀파요? 아 뱀파 매력을 못 느끼겠어서. 무라요? 아 별로. 이거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아우스터즈는. 자 슬레 보시죠. 자 기본 승직 오시리스 2차 승직. 이렇게 외형이 변경됩니다. 돌아봐. 따라라라라라라라. 트랜실베니아 서버입니다. 공식 다덴이고요. 뱀파이어 보시죠. 기본 승직 오시리스 2차 승직. 어 졸라 간지 쫀다. 아 뱀파 돌지도 못해? 어디서 자존심 부려. 총술하고 싶으시면 신서버 해보세요. 자 해보고. 아 브라쇼브는 쩔어들텐데. 아 감사해요. 그런 마음 진짜 감사해요. 안아드리고 싶네. 아무래도 트랜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트랜스젠더래. 트랜실베니아 서버가 제일 사람 많아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1차 승직까지 쓸만한 템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신서버 하라고요? 진짜 뻥 안치고 120부터 안 올라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이거 다들 접는 날짜가 좀 빠르구나. 아 그래요. 120이 뭐였지? 120이면은 오시리스 전인가? 아이씨 저 3일 했는데
트렌 3일이요? 백호수처럼 사냥이 힘든 서버인가? 아, 예, 그런가 봐요. 조비아님, 예, 이해되시네. 2 올랐다고요? 3일 했는데? 야, 미친 게임이다, 이거. 녹화했는데, 지금. 임희원님, 어서오세요. 아, 너무한다. 이것도 옛날 게임이라 고지식해요. 융통성 없어. 좀 이런 마음 뭐하는데 너무 꽉 막혔어. 레벨업을 톡톡 튀어주지 않고 사냥터 가면 동족 타종한테 얻어 터져서 힘든 트렌. 아 그래요? 아 사람이 많구나. 생각만 해도 토 나오네. 네 트랜실베니아 서버는 한마디로 다크에덴계의 수도권이라 보시면 되나. 서울 2호선이라 보시면 돼요. 강남역 노선 아시죠? 아 좀 비켜요. 들어갑시다. 이거야 출근길 뭐 퇴근길 엄청 빡치잖아요. 라티아님 어서오세요. 모래시계 지피 지피시방 무슨 돌 있어야 올라요. 저는 한 달 정도 즐겼는데 친구랑 같이 하니 재밌더라고요. 혼자 하면 노잼. 아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니까요. 아 어서오세요 모아님. 다시 시청 감사합니다. 9호선? 9호선은 황토색 아니에요? 9호선 널널하던데? 나 타봐서 하는데 9호선 널널하던데요? 자 여튼 아 뭐로 하지? 도술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도술 근데 가까이 와서 부모님 안부와 님 목숨 아 미어 터져요? 요새 그런가? 9호선 서버 사람 맞나요? 어 9호선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점프 캐릭 하나 드리고 싶다. 아 감사해요 진짜 마음이라도. 근데 트랜실이 사람 많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뉴스에도 나왔어요. 자 여튼 트랜실 하나가 진짜 많이 지치면은 딴 서버로 이동을 할게요. 오케이? 아셨죠 여러분들? 2001년인가 그때 썼는데 잼싸요 총 추천해요. 아 죄송한데 2001년도에 그거랑 다릅니다. 그때 총이랑 이거랑 달라요. 예. 2001년도 피파 99 재밌어요. 이 얘기랑 똑같아요. 네. 옛날보다 많이 개편이 돼서. 트랜실하다 부모님 안부도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욕 심한가 보네, 이 게임? 아, 뭐하지? 여러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의견 제시해주면 아 요거 딱 조합해가지고 듣고 이제 판단을 할텐데 매크로가 심해요. 매크로가 심하다. 세월 많이 흘렸죠? 신서버에서 영웅이 되시죠. 사람도 없는데 3-4명 데리고 저를 따르세요. 자 던전 갑시다 말해. 총술 어때요? 어 야밤님 좋습니다. 그런 의견 어때요라도 괜찮아. 하세요보다. 아니 하세도 좋은데 뭔가 여러분들 좀 근거를 근거 있는 주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세훈님 어서오세요. 아 뭐 도술은 뭐 돈이 안 들고 뭐가 좋고 막 해서 도술 근데 스킬 쓰면은 뭐 원그레드도 되지 않나요? 무자본은 인첼 힐이요. 아 총이 돈 많이 들구나. 그래 총 패스하고 검 돈 많이 든다 그러고 그럼 도나 인첸이겠네요. 총술밖에 안 해봐서 그 중간에 도 검이에요. 흑배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할까요? 인첸트 할까요? 아 근데 인첸트 해봐서 내가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 근데 총은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따다닥 하면서 이게 랩업이 빠르는 것 같던데. 네 완전 바뀌었죠. 도술은 돈 많이 들어요. 지금 최근 얘기하신 거예요? 최근에도 도술 돈 많이 들어요? 서브차 모힘셋 본찬 뎀크나 모힘셋 도 검이 난이도 하 총이 중 힐러가 상 난이도 아닐까요? 근데 그 템도 천천히 저랩 그냥 중급 템부터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건 결과물을 보고 이제 많이 든다 하신 거 아니세요? 밟아가는 단계에서 어떤 캐릭이든 그렇게 들지 않나요? 돈은? 못 맞출 정도예요? 와 대박 도술이? 하... 미쳤다. KIT님 어서오세요.
헐, 2,000만 원? 저요? 한 1시 반 좀 넘어서? 2시에 저는 무조건 끕니다. 자야 되기 때문에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요? 아, 인젠 해봐서 좀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펫도 사야 되고. 그렇긴 하죠. 뭘 한다냐. 그에 반면에 뱀파이어는 인뱀이 짱이라고 이제 단일화가 됐던데. 네, 내일도 합니다. 전 매일 하고 있어요. 카밀 그거 펫도 생겼더라고요. 140부터 돈만 깨져요. 아, 그래요? 잠깐은 아니고 웬만하면 좀 끝까지 천천히라도 좀 어디 보이는 데까지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깜깜한가 여기? 키가 더 크구나 2차 성식이. 멋있다. 이건 좀 찐, 이런 애들 보니까 이런 좀 찐따 냄새 난다. 빵 사올 것 같은 냄새. 파리바게트 냄새. 승직부터 이제 간지가 멋있다 얘. 아우스터즈 기본 승직 오시리스 2차 승직. 2차 승직이 뭐야 이거. 멋대가리 없네 이거. 뭐 이렇게 만들어놨냐. 뭐야, 나이트 왔어? 여전사. 왜 이렇게 노출이 너무 심한데? 기분 좋게? 컨텐츠로 즐기실 거면 신 서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무슨 농부를 만들어놨어. 내일부터 보러 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설마 이 말하고 바로 나가는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절차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한 달 하셔도 140이라고요? 레벨이? 한 달 했는데 레벨이 140? 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제가 저도 거상, 팬분들 있어서 이제 말하지만, 거상 거의 만렙 가까이, 200이면 뭐 만렙 가까이 아닌가요? 250이 만렙이니까 200까지 한번 찍어봤어요. 두 번이나. 신서버 하는 게, 신서버 사람 맞나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신서버 사람은 어때요? 인원수. 인원수는 어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꺼보자. 잠깐만. 아, 죄송하지만 다시 껐다 켤게요. 인원수 파악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녹화하고 계속 이게 선택장애만 겪고 있네. 거상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아, 거상 해보셨어요? 아닙니다, 빨래왕님. 어떻게 알았지? 빨래왕님? 트렌실도 랩 차이 커서 넘사벽일 듯 싶은데. 아, 그래요? 아, 거상 해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잠깐만요. 사람 많아서 좋을 게 있나? 아, 많으면은 좀 하는 맛이 나죠. 너무 없으면은 내가 무슨 플래시 게임 하는 것 같잖아요. 아, 캠록을 켰구나.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릴리스 서버. 릴리스 서버 인원수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제피로스는 계시죠, 지금? 어씨, 나 왜 밖에 있냐? 자, 한번. 자, 제피로스님 오시겠어요? 제가 템 드릴게요. 받은 거. 요거랑 요거 받았는데. 안녕 얘들아. 다른 서버에 갈 거기 때문에. 아, 너무 감사했어요. 제피님 정말. 자, 릴리스 서버 현황입니다. 뭐 왜 또 갑자기 많게 느껴지지? 여러분, 한시치고 느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끼고 있어도 되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격총이네? 한시치고 좀 있네? 사람들이? 이게 약간 거상으로 따지면은 좀... 아, 이런 거 막... 아, 쏜주가 이거밖에 안 해? 노가다... 아, 좀 이게... 앵벌이 몇 번 하면 되겠는데? 아, 더 드리려고 준비했었어요. 와, 감동. 정말 진심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사람
좀 괜찮게 있어요. 근데 신규 서버에 비해서 좀 약간 이벤트가 좀 적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무한님. 네, 많이 바뀌었죠? 예, 이건 맛백입니다, 여러분들. 서버 선택하고 제대로 시작할 때 그때 많이 다양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릴리스. 하지만 야전 사령부에는 없다는 거. 야, 얘는 길바닥에 쇼파 깔고 난리야. 뭐하는 애야? 자, 일단 이 정도고 서버 선택. 트랜실베니아 보여드릴게. 자, 트랜실베니아. 자, 이겁니다. 예? 야, 이거 트랜실베니아.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와, 렉 봐. 어, 잠깐만, 렉이 있네? 이거 진짜 변수인데? 렉 있으면 좀 꺼려지는데? 서버 전체 창에서 하나씩 눌러봐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게. 이게 바로 이게 트랜실베니아 서버의 인구수입니다. 유저수에요. 네, 맞아요. 예. 트랜실베니아가 초반부터 만들어진 서버라서 많이들 여기에 있죠. 아이씨 개래. 잠깐만, 와 이거 보세요. NPC 하나 누른 것도 야 벅차. 자, 이동해볼게요. 야전. 야전도 대박이야. 다덴 아직 죽지 않았다. 야, 100위 안에 있는 게임 다크덴. 여기도 장사꾼인데. 거상이랑 다를 게 없다. 야, 엘릭서. 엘릭서가 이렇게 비싸? 와, 대박. 2컴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검은봉지님 어서오세요. 검은봉지? 그 기한 그 웹툰 아니에요? 와, 16억. 야, 쩐다. 머스커님 어서오세요. 자, 이게 일단 안 봐도 알겠죠? 자, 이게 탑 서버입니다. 탑 서버. 자, 그러면은 릴리스 이 정도 순이고요. 트랜실베니아 이 정도. 유저수 아, 10억 금방 벌어요. 오, 스나고부 이 정도 순. 어, 뭐야, 왜 많아 보이지? 아, 시끄러워. 아, 죄송합니다. 자, 카시스. 아, 신규 서버인데 별로 없네. 별로 없네요. 신규인데.